캐리 찾았니? 시안부라는 얘기 정말이야? 네, 지금 병원에 계세요. 혜준 씨가 옆에 있어요. 혜준이 또 충격이 컸겠네. 캐리 상태는 어떤 거야? 간 쪽이 재생이 잘 안 되나 봐요. 그래서 1년 정도 보고 있대요. 아니 근데 넌 왜 병원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? 넌 엄마보다 네 앞길이 더 중요하니? 저 옆에 못 오게 하세요. 그 말을 굳이 듣니? 캐리가 너 생각해서 오지 말란 거야. 알아요. 지금 제가 엄마 옆에서 간병 대신 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머님 마음 풀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엄마는 저랑 혜준 씨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어 하세요. 용서해달란 말 안 할게요. 옆에 두고 보시면서 평생 벌 주시면 안 될까요? 너한텐 벌 주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. 온 김에 지 짐가방 가지고 가. 저 못 나가요. 못 나가? 며느리라고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저 그냥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럼 제가 버릴게요. 저 주세요. 아니야. 아주머니는 다른 일 하세요. 저 주세요. 안 돼. 아이고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칠게요.